2019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장 고민 상담을 나왔습니다. 2019년 고민 파파 좋아. 김연아 선수가 뭐 무슨 고민이 있어서? 대외적으로는 항상 뭐 촬영 같은 거 많이 했었고 뭔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어디 나서서 한다거나 이런 촬영하는 것들 좋아하지 않거든요. 아, 뭐 귀여운 걸 자꾸 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귀여운 거 말고 또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표정들 있지 않을까요? 아니요, 저는 네,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. 아, 그럼 이제 한번 네. 분위기를 또 이제 만찢남인지. 갑자기요? 예, 만찢남 이미지 한번 가볼까요? 갑자기요? 네.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저는 상상이 안 가고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꼭 해드려야 돼요? 네, 한번 시범을 해볼까요? 아, 정말요? 네. 화나신 것 같은데. 화나신 것 같은데. 자, 한번 네. 뭐 제가 시범 보여드렸으니까. 아, 이, 방금 화난 표정 보여주라고요? 자, 해보겠습니다. 차갑지만 만찢남 갑니다. 오, 막 내 가슴 터질 것 같아. 어우. 자, 그 다음에는 남성다운 섹시. 남성다운이요? 시범을 보고 싶어요. 아, 시범이요? 네, 섹시한 그때... 이미지? 오,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댈 향한 내 마음. 뭐가 다른 거죠? 네? 뭐가 다른 거죠? 그냥 제 눈을 조금 크게 떴거든요. 시범이 안 됐어. 너무 똑같아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어떻게 제가 저도 제가? 네, 자. 아니요, 제가 자, 섹시미 갑니다. 큐. 섹시미요, 섹시미. 네, 네. 섹시미 뭐 있을까요? 오, 나비 스캠을 걸리자. 마지막 이미지. 마지막 이미지. 마지막 이미지. 아, 이게 잠깐만요. 해결된 것 같아요. 아, 재밌네. 방송이 재밌네. 유머예요, 나쁘지 않네. 방송이 재밌는 거 보는 거 알아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고민 해결. 오, 역대급. 오케이. 역대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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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죠. 역대급. 이거 진짜. 너무 좋아. 아, 오케이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올해 시즌 하고요. FA예요, 제가.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. 네. 그게 고민이라서. 올해 일단 잘해야 될 것 같은데. 네,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요. 제가 볼 때 우리 신경수 선수가 레프트로서 네. 몰아서 이 서브가 들어오시잖아요. 그쵸, 그쵸. 상대 코트에서 볼 때 네. 눈썹이 너무 진해. 잘 보여. 글로 다 가는 거예요, 그래서. 좀 밀어, 밀어. 밀던지 좀 염색을 해서. 염색으로? 중계할 때도 신경석밖에 안 보여. 눈썹 색깔을 줄여라. 이거 알 수 있을까요? 네? 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눈썹이요? 제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면 노란색으로 눈썹에 문신을 하겠습니다. 아, 노란색으로 염색을? 네. 염색을 해서 이제 전열을 다지겠다? 그렇죠. 지켜보겠습니다. 빠라바. 안녕하세요. 어떤 고민이 좀 있어요? 이제 다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지 결혼 정년기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상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좀 진행해 볼 건데 원빈 박어민 선수 이나영 서현진? 서현진 원빈인데? 잘 골라주셔야 돼요. 이것은 SBS 스포츠의 주간 배구 김산이 진짜 김산이 김산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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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연 한유미 이것은 주간 배구 SBS 스포츠 장소연 장소연 좋아요 20살부터 60살까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정년기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어떤 이 흐름들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박어민 선수는 SBS 스포츠를 사랑해 주시는 분과 결혼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. 한 명이라 하면 좋죠. 그쵸. 네. 완전 고민 타파인 것 같아요. 그래요. 맞아요. 맞아요. 대국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결혼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. 쭉!